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뭔가 우리나라에서 유물이 새로 발굴됐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발굴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 전해드리면 대부분이 이 가야 유적이네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문명이었는지도 재미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합천에 성산토성이라고 하는 그 토성이 있는데 독특한 구조가 확인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좀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매일경제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성의 어떤 흔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 가야의 다라국 도성인 경남의 합천 성산토성은 신라의 석성, 돌로 된 성이겠죠? 과 확연히 구분되는 가야 성만의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신라의 그 문명하고는 구별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합천군은 이날 성산토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발굴조사 성과 공개와 향후의 사적 승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자문회의를 개최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 학술조사를 통해서 성산토성의 동쪽 성벽이 석성으로 축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지금 토성의 동쪽 성벽은 돌로 되어 있다는 얘기네. 그죠? 재밌네. 왜 그럴까요? 뭔가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인가? 애초 이곳은 남쪽이 석성이고 동쪽과 북쪽이 토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동쪽이 다시 또 석성으로 지금 밝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성은 너비 약 6m, 현재 높이 약 3.5m의 규모다. 그래서 석재 가공 방법과 축조 공정, 축조 시기 등 측면에 따라 측면에서 신라와 확연히 다르다. 너비가 6m면 굉장히 넓은 거 아닌가요? 그죠? 너비가. 너비가 한 6m 정도면 지금 수레가 두 대 정도 지금, 그죠? 수레가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1차선 도로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쨌든 또 출토된 유물을 토대로 살펴보면 석성은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전엽에 걸쳐서 축조된 것이다. 삼국시대 때네요. 그죠? 군 관계자는 이번 학술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성산토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른 시일 안에 국가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학술자료 축적과 함께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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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계속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신라의 성과 뭐가 다른지,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축조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유물들이 또 근처에서 발견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 가치를 따져서 이렇게 또 중요 사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등재를 해야 되겠죠? 재밌다. 그래서 성산토성은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된 다라국 지배자 무덤 옥전 고분군 남쪽의 황강변이 구릉에 조성되어 있다라고. 신기하네. 그러니까 무덤은 그 위쪽으로, 그죠? 위쪽에 황강변 위쪽에 조금 있고, 그죠? 그 다음 그 아래 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문명의 흔적이 있다는 거네. 그죠? 그래서 토석 양축, 그래서 그 토석 양축이라고 돼 있네요. 토성과 석성이 양축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토성과 석성으로 이루어진 성곽 형태로 전체 규모는 1.1km에 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주거지라든지 보호해야 될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보죠. 그죠? 근처에서 유물 같은 것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잘 한번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그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고 그렇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뿐만 아니라 그 역사학자도 아직 할 게 많다는 이야기죠.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을 또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일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